알칼리와 그 산성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칼리와 산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이 pH가 높다라는 네.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알칼리, 알칼리라고 하죠. 알칼리가 이제 많다고 하는데, 그 알칼리는 분명히 pH가 높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H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소 이온 농도를 뜻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이온 농도를 얘기하는데, 수소 이온 농도가 많은 건 산성이라고. 네. 그리고 반대로 알칼리라고 하냐? 수산화 이온 농도가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칼리수를, 저는 이제 알칼리수를 이용해서 펌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기본적인 반응인데, 자, pH 8과 그리고 pH 10. pH 8과 pH 10을 1대로 섞었다. 네. pH 100. 10. 10. pH 100. 8과 10을 1대로 섞었다. pH 100. 저도 10 같아. 와, 저 구할래요. 저 구할래요. 아, 진짜 화났어. 네, 맞습니다. 와! 농도가 알칼리와 알칼리와를 섞으면 pH가 떨어지지 않죠? 맞습니다. 아, 네. 자, 이게 그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상식으로, 그러니까 연모대는 달라요. 연모대는 뭐 5레벨과 뭐 7레벨을 1대 섞고 6레벨을 나오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이 알칼리와 알칼리가 만났을 때는 무조건 이 pH가 제일 높은 거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그 파마라고 듣고했을 때 머리가 왜 상하냐? 알칼리 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알칼리 두가 먼저. 항상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다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칼리도를 어떻게 술과 좀 표현할까요? 술. 술. 그렇죠. 알코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손상모는, 맥주. 네, 손상모는 소주. 그리고 건강모는 양주. 네. 자, 그럼 우리 이게 세 개 딱 나눴을 때 도수가 양주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주를 먹으면 좀 간단해요. 그죠? 그렇죠. 저도 많이 갔어요. 많이 갔죠. 특단에서 먹으면 뚝뚝 나요. 근데 이게, 거의 매일 가시죠? 네, 거의 매일. 근데, 좋아요. 이게 알칼리 두라는 게 뭐냐면, 파워를 이겨요. 그러니까, 술을 똑같이 따라놔도, 똑같은 술이지만, 파워 도수가 돼요. 하지만, 이 파마약도 건강목, 손상목, 극소선모가 있지만, 얘들도 파워가 달라요. 근데, 알칼리 수. 알칼리 수는 알칼리 두가 없어요. pH는 높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건강모가 pH 9.5대가 많아요. 네. 그쵸. 근데 pH가 높다고 해서, 파마약이 강한 게 아니다. 왜? 그 배합이 되는 알칼리,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적게 들어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칼리수를 미리 뿌리고서 샴푸를 하고서 머리를 많이 달아요. 자, 알칼리수를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발에 연결합을 먼저 끊어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 모발의 이온화 과정을 먼저 시켜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큐티클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줘도, 그렇게 해버리면 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압이랑 이런 큐티클이 좀 열리니까 생각보다 연화도 빨리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컬도 되게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알칼리스 이제 항상 샴푸하고 나와서 알칼리스 뿌린 다음에 머리를 말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펌을 한번 보여. 하시잖아요. 도수 같은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학 반응인데, 저는 모든 작업을 알칼리수와 건강도 한 개를 맞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또 질문이 알칼리수와 산성수의 가장 큰 차이점. 그렇죠. 차이점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들어봤는데. 네. 알칼리 열리고 산성 닫히고. 네. 요 정도? 네, 그렇게 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알칼리수를 분명히 안 쓰는 척도 많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 알칼리수 대신에 이제 무엇을 교체할 수 있느냐? 물밖에 없어요. 네, 물과 물로 수소가 되게 큰 거 없는데 접이죠. 그렇죠. 알칼리수를 이제 쓰는 것 되게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였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그럼 이것도 좀 우리가 팁으로 알칼리 기계가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알칼리수를 대체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이거 유튜브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물에다가 뭐 알그 치유 같은 거 한 두 방울 정도 뿌려주면 알칼리 농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pH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알칼리수처럼 쓸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칼리수와 산성수는 꼭 세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한번 진짜 맛들리면 끊지를 못해요. 진짜 맛집입니다. 네, 파마 맛집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실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비싸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파마 손님이 오면은 무조건 결과치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좋아야지 그 분이 이제 가격을 이만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펌대로만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알칼리수로 이용을 해서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제가 우리 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사적인 자리에서 재미가 있어 사실. 근데 여기 펌 얘기만 나오면 좀 진지충으로 네, 좀 가는 경향인데 그래. 그럼 요 이쯤에서 그 자랑 한번 하는 거. 탈색 몇 번까지 한 머리를 복구해봤다. 요 한번 시간하고 뭐 비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색을 최근에 한 이제 80만원 받은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앞으로 정도 어디 이제 너무 이쪽으로 가세요. 저희 샵이 아니니까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홍대 저 어딘지 알아요. 너무 사용해서 복구 매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머리가 이제 개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요거 이제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영상으로. 근데 이분이 그 머리를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복구 매직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와서 제 머리가 가능하냐. 보자마자 가능합니다. 이분이 왜 왔냐면은 보통 다른 샵에 장을 하잖아요. 일단 직접 받아봤더니 크림만 주시고 그러니까 대답이 확실하지가 않지만 대답 저하고 같네요. 네, 저는 확실하게 네. 나고 싶시오. 이제 왔어요. 왔는데 생각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도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머리가 굉장히 많이 상해서 이 머리를 제가 이제 복구를 계속 했어요. 네, 보통 너무 많이 상한 머리는 한 번에 복구되기가 힘들어요. 또 두 번 정도까지 해야 머리가 많이 좋아지고 그럼 80만원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좋았는데 그럼 리터치까지 해서 80이에요? 그래서 리터치까지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눈썹 문신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리터치까지 해서 가격 한 번 더 이제 점검을 해주고 네. 중요하네요. 야 우리 저희 같은 파마를 일반적으로 했는데 한 번 더 오잖아요? 진짜 속이 쓰려가지고 웬만하면 못 오기라고 저는 무조건 한 번 더 오기라고 한 번 하면? 다음 디자인 받기 전까지 오지 못하겠는데 그렇죠. 다시 오게 되는 느낌이 훌륭합니다. 모든 저 옆에 손님들은 무조건 일주일에 무조건 반복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손님 없을 때 손님이 많아 보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분이 컬이 마음에 드는데 한쪽에 컬이 풀릴 수가 있어요. 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시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우리 펌 박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펌을 다시 하는 거에도 대단한 자신감도 생겼고 아니 근데 그렇게 녹은 머리를 두 번을 연속으로 일주일 후에 한다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결과치가 첫 번째보다 두 번째를 했을 때 더 좋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말고 또 이제 사진 다시 올릴 건데 이분은 120만원 받았어요. 120만원? 네네네 이분은 맨 처음부터 120 뭔지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120만짜리 머리는 이제 제 어른한테 전화가 와요. 남자분. 네. 내일 복근해 드리는 겁니까? 예, 됩니다. 120만. 그런데 내일 4시에 예약 좀 하겠대요. 알겠다. 가격이 너무 일단은 가격으로 30만원 붙었는데 머리 직접 보고 이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사실은 미용실 원장님인데 자기가 머리를 태웠대요. 그래서 이걸 태워갖고 여기저기 수업을 해서 이제 알아보다가 저한테 연락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머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1년 동안 한 것 중에 몇 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보고 샴푸하고 나와서 그 원장님과 전화를 했죠. 원장님 이거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한 번씩 써도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확인했어요. 두 번까지 확인하고 만약에 머릿결이 좀 더 안 좋았다면 그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럼 회복까지 해주는 걸로 해서. 그 어쨌든 이제 한 회당 40만씩 되는 거다.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해서 첫날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고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좋았대요. 이분이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이게 손이 안 들어가서 샴푸도 집에서 못했대요. 미용실 가서 샴푸했대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막 이만큼 발라야 돼. 빚이 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20까지 받아가지고. 네. 대단하십니다. 일단. 그 탈색 같은 경우는 저는 한 세 번은 그냥 그 편하게 하시잖아요. 보통 머리, 그러니까 이게 탈색을 한 번, 두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9%를 해요. 그렇죠. 네, 9%를 한 거랑 6%를 한 거 틀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걸 푹 잘라내냐. 그리고 이런 타입도 있어요. 탈색을 30분 발라놓고 걷어내고 30분 발라놓고 걷어내고 이게 또 횟수로 하는 거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2시간 한 거냐. 네. 이게 저희가 약간 데미지에 따라서 틀려요. 한 번, 2시간 하는 게 사실은 더 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보통 탈색을 하게 되면 이제 한 시간씩 두 번을 연속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소문자고 이거 대문자. 같이 보시죠. 아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이런 것도 저는 의심병이 많아요. 의심병이 많아. 저 소문자 대문자하고 다른 느낌이 있나.